이게 그 사실 그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 교사는 재미있기 때문에 교사가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. 진지하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. 근데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진지충. 맞아요.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지충이야. 근데 정말 애들이 그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애들이 그걸 원한다면 제가 유튜브를 7200개나 올렸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그걸 잘라서 막 올리고 이러니까 7200개 올렸는데 조회수가 200만밖에 안 돼. 200만이 많은 거예요?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고 춤추면 200만 나와요? 아니에요? 신부 영상. 아, 저는 뭐, 나는 뭘 했니, 여태까지? 근데 왜 그러냐? 저의 영상은 왜 조회수가 안 나오냐? 조회수 나오, 잘 많이 나온 걸 보면 분석이 되겠죠? 수고들. 다 보셨네, 예습하셨네. 이야. 감사합니다. 상품. 아, 나. 맞습니다. 수행평가 소드가 1위. 네, 수행평가 인기 동영상이 나오는데 1위가 이거예요. 연도도 2014년 아닙니까? 와. 하나만 받겠습니다. 네. 이 수행평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인데요. 고3에가 이 녀석이 우리가 50분 수업해도 다 50분 수업하지 않잖아요. 그냥 40분 수업하고 근데 얘는 짜투리 시간이 되면 선생님 나무 젓가락을 그 중국식 완전 젓가락을 꺼내 그 선생님 혹시 제가 이거 젓가락을 좀 깎아도 되겠습니까? 그러네. 그냥 신기한 애가 다 있네. 근데 고3에가 그걸 깎는데 기가 막히게 깎는 거예요. 야, 너 그런 거 혹시 집에 이런 작품이 있냐? 그랬더니 이거는 실제로 이 아이가 집에서 만든 목건이에요. 그래서 아이 수행평가라는 걸 저는 탤런트 쇼, 장기자랑으로 생각하거든요. 애들이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게끔. 그럼 너는 그럼 수행평가 이거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. 근데 이 애가 보내준 거예요. SWORD. 이게 조회수가 어마무시하게 근데 선생님들 별로 느낌 안 오죠? 근데 댓글이 또 수백 개야. 댓글이 326개. 근데 이거는 좀 낫다.